한 다니엘 미스터리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아홉 번째 한충이 인 받지 않은 사람을 해치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SMG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낭독.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3부 황충의 출연과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황충이 인 받지 않은 사람을 해치다.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이든 박사가 이끄는 세계 연구팀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대로 연구를 잘 진행해 나갔다. 썬더에게 공급하는 강력한 프리 에너지 개발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온 세계의 프리 에너지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한국의 K Cap 에너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리 에너지 동력 시스템이 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썬더의 가슴이나 등의 날개를 설치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두 개의 팔에 긴 날개를 달기로 하였다. 두 날개의 역할은 몸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꼬리 부분이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고 꼬리 끝에는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초정밀 적외선 영상 센서가 도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꼬리에서 매우 작은 독침을 동시에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침 종류로는 신경 마비용 독침과 병을 알게 하는 바이러스 독침 등 여러 종류를 개발하여 썬더에 장착하였다. 그해 9월 30일은 제 1차 인공지능 황충 모양이 썬더가 시범 비행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아침 10시에 썬더의 시범 비행에는 하이든 박사의 친구 피터 목사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이든 박사가 이끄는 연구원 6명은 연구소 전용 미니버스에 탔고 하이든 박사와 피터 목사는 승용차에 탔다. 그리고 썬더를 미니버스에 함께 싣고 남양주 방향으로 달렸다. 물론, 썬더 안에는 하이디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돼지 두 마리를 짐칸에 실었으며, 이 돼지는 썬더로부터 레이저와 독침을 받게 할 작정이었다. 남한강변을 따라 퇴계원 쪽으로 가다가, 외딴 야산이 나오자 골짜기로 들어갔다. 썬더가 버스에서 내리자 몇 걸음 걷기 시작하였다. 썬더가 오른손을 들면서 말하였다. 소장님, 피터 목사님, 안녕하세요. 썬더가 인사드려요. 하이 썬더. 오늘은 훈련을 하는 날이니까 실력 발휘해 주세요. 네, 소장님. 명령만 내려 주세요. 그럼 먼저 썬더가 지니고 있는 장비와 무기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수많은 인조인간 중에 성경에 나오는 황충을 닮았다는 점에서 유의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혼자서 공중을 날수 있고 꼬리가 달려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하이든 박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이디에게 말하였다. 하이디 좋아요. 지금 날개를 펴고 한 바퀴 제자리에서 빙그르 돌아보고 꼬리를 좌우로 흔들어 봐요. 하이디는 하이든 박사가 말한 대로 위로 날아오르더니 오른쪽으로 빙그르 돌면서 두 날개를 폈다가 접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다가 좌우로 움직였다. 하이든 박사가 소리쳤다. 하이디, 이제는 공중으로 수직 위로 올랐다가 공중을 선어 바퀴 돌다가 와요. 옛 박사님. 하이든 박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이디는 수직 위로 고우! 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자 썬더의 발바닥에서 굉음과 함께 강한 바람이 나오더니 썬더가 서서히 위로 떠올라갔다. 썬더는 위로 올라가면서 두 날개를 펴더니, 유유히 공중을 선회하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신호를 하였다. 이때 하이든 박사는 하이디에게 말하였다. 하이디, 돼지 한 마리를 놓아 보낼 테니, 레이저로 공격해 봐요. 곁에 있던 김 박사가 돼지를 놓아 보냈더니, 산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이때였다. 썬더가 달리는 돼지를 향하여 두 팔을 내밀고 레이저를 발사하자 돼지는 곧장 쓰러지더니 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하이든 박사와 피터 목사와 연구소 직원들이 다 같이 박수를 보내었다. 다음에는 하이든 박사가 다시 하이디에게 지시하였다. 하이디, 잘했어요. 레이저, 공격은 명중이에요. 이번에는 여기에 서 있는 8사람 중에,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 검색해 보세요. 네, 박사님 적외선 영상 센서가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에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도와줄까요? 하이디, 지금 수십 명의 천사들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어요. 영분별기에 하나님의 인이 보이지 않거든 천사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요. 헬프 미 엔젤. 네. 박사님.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할게요. 썬더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위를 선회하며 꼬리에 달린 영분별기인 적외선 카메라를 사방으로 움직여서 사람들의 이마를 검색하였다. 이때 하이디가 "헬프 미 엔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초정밀 적외선 카메라에 빨간색을 띤 동그란 모양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 있었다. 하이디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소리쳤다. 박사님, 이마 중앙에 빨간색을 띤. 동그란 모양이 나타났어요. 동그라미 안에는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하이디, 정말이지요? 천사가 도와주었네. 할렐루야. 네, 박사님. 하이디, 누구의 이마에서 하나님의 이미 보이지요? 네, 피터 목사님과 소장님 두 분의 이마에서만 보였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이디 이제 돼지를 놓아보낼 테니까 신경가스 독침을 발사해봐요. 네, 박사님. 김 박사가 다시 돼지 한 마리를 풀어 놓았다. 돼지는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썬더가 멀리 한 바퀴 선을 하더니 썬더의 꼬리가 계속 사방으로 움직이다가 신경가스 독침을 발사하였다. 돼지가 넘어져 쓰러지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썬더가 잠시 공중에서 멈추어 서 있다가 서서히 수직으로 내려왔다. 썬더는 오른쪽 손을 들고 하이든 박사에게 보고하였다. 소장님, 오늘 임무 완료했습니다. 하이디, 수고했어요. 대성공이야. 모두가 박수 치며 연호하였다. 하이든 박사는 김 박사에게 말하였다. 김 박사, 오늘 점심은 예약이 되어 있지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 바비큐 집입니다. 좋아요, 좋아. 그리로 갑시다. 죽은 돼지 두 마리를 음식점에 주기로 하고, 멧돼지 바비큐를 주문하였다. 바비큐를 요리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림으로, 그동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 먼저 하이든 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 연구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피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여러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피터 목사님, 오늘 보신 소감이 있으시거든. 한 말씀 하시지요. 네, 오늘 저는 썬더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영화 속에서 볼수 있는 대로 공중을 나는 로봇을 실제 모습으로 재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맞아요, 그렇지요. 저도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로봇을 상상하며 매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실현되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썬더가 사람의 이마에 찍힌 영적인 하나님의 도장을 분별해 내다니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때 연구 책임자인 김철수 박사가 화답하였다. 그렇습니다. 피터 목사님. 썬더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구별해낸 일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리둥절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요. 하이든 박사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하였다. 그래요.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영적인 도장을 감별할 때 천사가 도와주었다는 일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선더가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며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피터 목사가 말하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꼬리에서 발사한 독침으로 돼지가 죽고 말았는데요. 한동안 아프게 하고 고통만 주는 그런 독침도 있나요? 이때 하이디가 대답하였다. 제가 대답할까요? 그래요 하이디. 독침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색형 독침으로 신경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맞으면 몇분 내로 죽어요.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있는 청색 독침으로 이걸 맞으면 5년 정도 독감 같은 심한 병을 알아요. 알겠어요. 하이든 박사님. 그럼 성경에 나온 대로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려면 청색 독침을 발사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여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잘한 것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 박사가 말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썬더의 핵심 기술은 외부에 아무런 연료 공급 없이 거의 몇천 킬로미터라도 이동할 수 있는 프리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요. 오늘 썬더는 50m 높이에서 겨우 1km 정도 비행을 했는데요. 1000km 이상 원거리를 운행하여 장거리 운행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내일이라도 선도의 제주도 왕복을 시도해보고 다음에는 일본에도 다녀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네, 소장님.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까요? 제2연부팀을 이끌고 있는 이전진 박사가 손을 든후 말하였다. 현재 썬더에 내장된 레이더는 소형 선박에서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보다 더 정밀한 레이더 장착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차차 개선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이번에는 제사연구 팀장인 오학평 박사가 물었다. 소장님, 저는 썬더 개발에 참여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인조인간을 개발했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소장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우리의 황충썬더가왜 하나님의 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병들게 해야 하는지요? 선더는 하나님 편입니까? 적그리스도 편입니까? 좋은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피터 목사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답을 해볼게요. 썬더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들을 회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썬더는 악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의의 사자입니다. 피터 목사의 말이 떨어지자 하이디가 소리쳤다. 와, 나는 악을 물리치고 정의의 칼을 든 정의의 사자. 하이디 맞아요. 정의의 사자 피터 목사님께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황충인 선더의 적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종말이 가까운 때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과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준 사람들이고 다른 편은 사단이 사람의 몸 안에 생체 칩을 이식하여. 사단의 소유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썬더의 적은 사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일도 또 썬더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셈이군요. 맞아요, 그렇지요. 서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멧돼지 바비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식욕을 자극하였다. 하이든 소장은 샴페인을 흔들었다 후에 모두의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고. 건배를 제안하였다. 정의의 사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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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제1차 썬더의 시범 비행은 대성공이었다. 하이든 박사 일행은 식사 후 매우 만족한 마음으로 연구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10시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썬더의 장거리 비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썬더를 연구소와 주변에 있는 산을 10회 정도 선회하며 비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연구소와 인천 선착장 사이를 4회 왕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연구소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우주선 발사대 전시장 구간을 2회 왕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썬더의 연구소와 주변 산 구간의 시범 비행은 제1연구팀의 김철수 박사팀이 주관하여 추진하였고, 연구소와 인천선착장 사이의 시범비행은 제2연구팀의 이 전진 박사팀이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연구소와 고은 우주선 발사대 간이 시범비행은 제3연구팀의 우화평 박사팀이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금번 썬더의세 번의 시범비행 이후부터 각국 언론에 알려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옴니파워 인조인간연구소에서는 하늘을 나는 인조인간 시범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 자료에는 썬더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소개하였다. 보도 자료를 발표한 당일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축하한다는 댓글이 5만 개 이상이나 달렸다. 하늘을 나는 인조인간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보도 자료에는 썬더의 시범 비행 일정이 소개되었다. 썬더의 시범 비행은 9월 20일 오전 11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기로 하였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알려드립니다. SMG TV 유튜브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와 토요일 낮 12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미스터리 3부 두 번째 주제로 황충이 인 받지 않은 사람을 해치다를 소개합니다. 오늘 SMG TV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미스터리 장편 소설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복문고나 북립 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